목적어라고 하니까. 목적. 맞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겠지. 그게 또 관계부서까지 가고 대시됐다가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생략하고 이러는 거야. 아, 이번에 막별 난리죠? 여기까지만 일단 씁시다. 화면에 싹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빼박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이제는 왜 저렇게 되는지를 조금 볼게. 일단 첫 번째. 장소랑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장소로 좀 볼게요. 일단 그러면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겠네, 그쵸? 근데 더 플레이스는 다른 걸 다른 장소로 가능해. 이제 항상 더 플레이스 아닌데요, 레스토랑인데요, 틀렸다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prefer 갤러리아. 짧지? 그리고 we had dinner at 갤러리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일단 똑같지.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거.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위치. 그렇지. 그러면 일단 얘만 어디로 옮겨? 문장의 맨 앞으로 옮기지. 그리고 옮긴 상태에서 얘를 어디로 집어넣어?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지. 갤러리아가 없어졌던 거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일단 써볼게. 얘가 I prefer 하고 갤러리아 that 또는 위치가 될수 있지. We had dinner at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때 첫 번째 경우의 수,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뭘할수 있어? 생략. 그렇지. 얘는 목관되어서 생략이 가능해. 그리고 얘는 선행사가 되겠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끊어서 올게. at이 앞으로 왔어. 그럼 at that과 at which가 가능해지겠네. 그리고 we had dinner 이렇게 됐어. at을 앞으로 넘겼다고 치자. 그래서 at이 앞으로 왔어. 이둘 중에 안 되는 것이 또 뭐야? 얘는 또 아우 어떡해. 위에 거가 안 되지. 그리고 얘만 살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at 위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장소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where이 되고, where we, 왜 자꾸? we had dinner이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갤러리아인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그 관계 부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쭈루룩 와서 결국에는 진짜 관계 부사가 되고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 자체로 문장이 완전해야 돼.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장소야. 됐죠? 여기까지만 이제 필기해 보세요.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뒤로 뒤집을게요. 네, 두 번째는 이유.
에 대한 건데 얘는 for which가 why가 되는 애였어. 어, 그러면 보자. 가인이가 has the reason 이유가 있어. 어. She didn't study for that reason. 됐죠? 네. 어, 그러면은 얘랑 쟤랑 똑같지? 네. 똑같은 거야 이제. 얘를 which that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러면 그 which that 어디로 옮겨? 여기로 옮겨, 그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Kain has the reason which that she didn't study for 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요만큼이 생략이 가능해. 얘가 옮겨오는 순간 생략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가 옮겼을 때 다시 한번 for, which, for 대시되는데 이 중에서 되는 거는? for, which. 그렇지. 그리고 for, which를 또 뭘로 최종으로 바꿔? 그렇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 가인이가 has the reason 있는데 reason why she didn't study. 학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Kain has the reason why she didn't study for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아니면 제일 너네한테 어려운 거 Kain has the reason which she didn't study. 뒤에 for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 조금 그러면 봐봐. 얘가 관계 부사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지. 얘가 선행사지. 어.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 여기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관계 부사야. 더 관계 부사야. 됐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기 전에 더 할게. 한꺼번에 할게. 네. 세 번째는 방법. 내가 여기 이 전치사를 for를 쓴 거를 기억해. 왜냐면 여기에 이거 for 돼 있어. 네. 됐죠?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가 how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어, 그때 더 way가 how랑 같이 쓸 수 없어. 오케이. 그렇다면 가인이가 갓 100점을 맞았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인 knows the way. 방법을 알아. 어떤 방법이었냐면 가인이가 100 in the way. 가인이가 100점을 맞았어. 뭐 써서? 그 방법 써서. 그러면은 그때 얘 전치사 두고 이 친구를 똑같으니까 뭘로 바꿔? 얘도 똑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 좀 줄이자면 in 대신에 in which가 될 텐데 이 와중에 인 대시 돼? 안 돼? 얘만 되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얘가 뭐가 돼? 하. 그렇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항상 선행사를 보면 돼. 그렇다면 가인이가 알아 the way how she로 바꿀게요. 갓 100 이렇게 점. 그러면은 그때 얘가 선행사야 당연히. 얘는 관계 부사지. 얘는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그러면은 그때 이둘 중에 하나를 쓸수 있잖아. 그럼 문장은 최종적으로 Cain knows 더 way가 되든지 how가 되든지 she got 얘든지 둘중일 됐어요. 네. 그래서 Cain knows the way she got back. Cain knows how she got back.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how 같은 경우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다. 는 아니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가 나오는 거야. 따질 게 겁나 많지? 파이팅. 오케이. 이게 또 이렇게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육과 문법을 일단은 푸는 거를 숙제로 내주기는 할게.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우리 본문 나가고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됐어요.